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에 무슨 이슈가 있고 왜 시비 걸렸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혹은 뭐 토스 등등 이런 핀테크 회사라고 불리는 곳에서 금융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네. 이게 그들은 우리는 그냥 광고한 거예요. 들여다 보시고 가입하시려면 가입하시면 돼요.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 예. 금융 당국은 그거는 판매가 아니라 당신들이 중개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는 저는 중개나 판매나 금융상품을 네. 만든 생산자와 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 사이가 예. 서로 연결이 안 되니 이 중간에서 제가 팔아드릴까요? 어떻게 좀 금융상품 찾으세요? 네. 둘이 한번 만나보세요. 네. 하는 게 네. 광고일 수도 있고 판매 촉진일 수도 있고 중개일 수도 있고 연결일 수도 있고 그걸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나 그 행위의 본질은 같은데 굳이 그 분류가 왜 중요한지 그게 궁금하다군요.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이 사태를 지금 상황 이해하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판매는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단순 광고로 단순 정보를 광고한 행위냐 중개한 행위냐 이 차이가 중요한데 왜 이 차이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금융소비자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예. 금융소비자법이 지난 3월에 시작이 됐는데 금융소비자법의 대상자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금융상품을 만든 회사 당연한 거고 금융회사, 금융회사? 또 하나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회사 판매하는 회사? 당연히 판매하는 회사도 잘 팔았냐 못 팔았냐 속이고 팔았냐 당연히 해당되죠. 있겠죠? 예. 그 금소법에 해당되는 세 번째 항목이 중개한 회사도 금소법에 해당이 된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 판매와 중개가 서로 다른 개념이고? 그렇죠. 예. 판매는 예. 실제로 뭐 무슨 무슨 보험회사가 내가 팔았다. 무슨 무슨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회사 보험 상품 팔았다. 예. 그러면 이제 판매 대리점이니까 당연히 금소법 네가 속여서 팔았느냐 설명 의무를 잘했느냐 이런 금융소비자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데 네. 중개도 거기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법에 중개가 뭘 의미하느냐가 법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중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약간 약간의 사각지대처럼 놔두어져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어제 발표된 게 뭐냐면 금융위 금감원에서 네. 이러저러한 사례는 중개입니다. 중개다. 중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개이니까 너는 금융소비자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금융소비자법에 해당이 되는 거면 너는 금융회사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하는 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사업을 접든지 사업을 바꾸든지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건데 그래서 어떤 행위가 그러면 중개 행위인 거예요? 결론부터 예.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 핀테크 회사들이 금융 플랫폼 회사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를 다 중개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중개니까 관리 받아라. 관리 받아라. 만약 중개가 아니라 그 판매? 단순 정보 제공. 단순 정보 제공. 광고. 광고. 광고면 그거, 괜찮아요. 그거는 뭐뭘 하든 우리가 금융당국이 뭐라고 할거 아닌데. 예. 근데 중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건 사실상의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로 보고. 그러니까 너희는 금융상품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여지만 중개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개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어제 이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었고 네. 조금 자세한 그 사례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면 예. 조금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제일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가 가장 뭐 사업자도 크고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요 전 혹시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요 전 사진도 하나 있는데. 아, 이겁니다. 네. 요걸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휴대폰으로 해서 그냥 찍은 건데 밑에 보면 이제 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 6시 35분까지 찍었잖아요. 제가 지금 막 찍은 거예요. 와. 네. 투자라는 상품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카테고리가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보시면은 한국 인덱스 펀드 뭐 두 네. 번째는 예를 들면 건강한 펀드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금융당국이 보기에 투자라는 별도의 항목이 카카오페이 내에 있으면 네. 이거는 당연히 금융회사가 이 카카오페이가 투자라는 상품을 판매한 걸로 인지한다. 투자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문제를 삼더라고요. 별도의 항목이 있다는 것도 문제. 두 번째. 네. 두 번째 예를 들면 건강한 펀드 무슨 펀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 예, 인덱스 예, 펀드. 예. 요걸 실제로 한국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면 그 다음 사진 봐주시면
이런 식으로 교보악사 이렇게 상품이 나옵니다. 예, 근데 예, 예. 물론 구체적인 교보의 이런 이런 상품입니다가 나오지만 하나의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너희가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도 사실상의 판매를 선택한 행위고 상품을 선택한 행위고 예. 그거는 중개에 해당된다. 그게 금감원의 입장이에요.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 저게 중개가 아니라 판매이려면 판매가 아니라 그냥 단순 정보 제공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예를 들면 무슨 인덱스 펀드입니다. 들어가면 한국투자증권 인덱스 펀드 무슨 인덱스 펀드 무슨 인덱스 펀드 이렇게 그냥 쭉 나열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브리 인덱스 펀드가 다 나열된 거는 단순 정보 제공이고 네. 그중에 나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라서 네. 내 딴에는 이것저것 고른다고 해서 골랐어요. 예. 라고 하면 그거는 중개다? 그거 중개라고 보는 그럼 예를 들면 2%가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서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펀드 상품 중에 네. 뭐 나한테 잘 보이는 회사 네. 어, 내지는 내가 친한 회사 네. 어쨌든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블로그에 나열하면 안 돼요? 그것도 원래는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은 예. 그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그걸 팔려면 판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 이 플랫폼의 위력이 대단한데 그중에 선별된 그러니까 제한된 상품만 들어오는 건데 그 제한된 상품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예. 이미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그런데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된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고 중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뭔가 레코멘데이션의 느낌이 있으면 판매 과정에 그 플랫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이라 보이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그렇다는 네네, 거고 예. 게다가 이제 금융당국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교보 악사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상품에 들어가면 단순 정보 제공이 되려면 그 증권사 사이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오늘 가입해 보진 않았습니다. 가입하면 그 플랫폼 내에서 가입이 이루어져 그렇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 안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거는 카카오페이에서 판매한 걸로 보이지. 이게 그 증권사에서 판매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은 판매도 한 거다 심지어. 심지어 판매한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네.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카카오페이 밑에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기술적으로는 그 계좌를 개설하고 페이 증권에 증권이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법적으로는 돼 있으나 카카오페이 증권이 카카오페이라는 예. 플랫폼에서 다 보인다. 그 내에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 증권은 다른 회사인데 자회사로 돼 있죠. 카카오페이가 위에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은 아래에 있어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러면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따로 가든지 실제로 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밑에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 펀드를 설명한 설명인데 그 밑에 가면은 예. 이거는 카카오페이 증권입니다라고 설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너무 작게 써져 있고 이것만으로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카카오페이 별도의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이지가 않는다. 는 게 당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거고 다른 사례 하나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도 되게 뭐 이번에 감독당국에서 되게 심각하게 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뭐 보험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예. 보험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보시면 무슨 이제 운전자 보험 뭐 이런 건데 보면 운전자 보험에 하나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딱 삼성화재께 하나가 상품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네가 왜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은데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의 상품만 받는 근데 이게 감독원이 이런 식으로 보는 이유가 단순 중개면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든 그 금융 플랫폼들은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수수료를 안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통해서 팔았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수수료를 받는 순간 판매에 네가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개다. 중개다라고 생각하는 단순 거고. 정보 제공이라면 팔리든 말든 너희 매출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어. 별도의 광고료 같은 걸 받아야지. 사실상 수수료를 받는 건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거 이게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습니다. 많은 플랫폼에서 자동차 번호면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 막 등장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디가 쌉니다. 예. 고객님 자동차 입장에서는 어디가 쌉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줘요. 네. 1순위가 뭐고 2순위가 뭐고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는데 예. 추천해 주는 것도 문제다. 그냥 단순 나열만 해야지. 어. 너희가 추천해 주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고 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데 이렇게 보험도 저 화면은 없었습니다만 교보라이프 같은 데하고 특별히 제휴를 맺어서 예. 교보라이프 상품을 특별히 잘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도 별도의 한 상품만 보여주니까 너희는 그것도 중개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나와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도 있고 네. 네이버 쇼핑 같은 역시 가격 비교 내지는 상품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예를 들면 카메라라고 치면 전 세계 모든 카메라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광고 합의 입점된 거거나 아무튼 뭐 돈 더 많이 낸 거 심지어 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예. 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카메라는 그렇게 팔아도 되는데 금융 상품은 그렇게 팔려면 무슨 금감원이 주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금융 그러니까 당국의 논리는 금융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금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잘못 오인되면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다.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카드사에서 뭐 하면 제 이렇게 개인정보 치고 하면 뭐 안승찬님에게 어울리는 탑10 무슨 카드 10개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융 플랫폼이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중개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고 중개다? 네.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 발굴 가입을 유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국의 입장은 수수료 받지 말고 추천하지 말고 네. 너희 사이트에서 실제로 가입이나 상품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실제로 그 판매하는 회사로 사이트가 넘어가도록 해라. 단순히 그거 안 하면 전부 다 중개고 단순 나열만 하든지 그래서 이거 안 바꾸면은 사업을 접어야 되고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예. 지금 금융소비자법이 3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너무 큰 변화니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9월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이번 달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주? 추석 빼면 한 주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 24일이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때 문 닫지 않아요? 난리 났네. 이제 서로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 일주일 정도 현실적으로 남았는데 이때까지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뭐 나는 이렇게 파는 게 뭐가 문제냐? 네. 뭐 카메라도 그렇게 팔고 컴퓨터도 네. 그렇게 파는데 네. 펀드나 금융상품은 왜 그렇게 팔면 안 되냐는 거에 대해서 펀드나 금융상품은 그렇게 팔면 안 돼가 안 법이라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하지 맙시다. 네. 네. 그리고 뭐 당국의 판단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네. 너희들은 라이센스 없는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팔지 마라고 하는 거라면 이 회사는 에이 우리도 좀 팔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당국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 라이센스라는 게 뭔데 그거 닦게 그럼 하면 되는 거라서 네, 네. 후자 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라이센스 따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약간 지금 복잡한데 예. 일단은 그 금융 플랫폼 회사들 입장은 좀 억울하다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토스라든가 대부분 다 증권회사가 자회사로 있고
보험 판매 대리점도 자회사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라이센스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회사들이 다 갖고 자회사들이 있는데 다 라이센스 가지고 있다. 자회사들이 하는 그 활동과 행위를 모회사의 앱에서 페이지마다 담은 것뿐이다. 담은 것뿐이지 실제로 라이센스 없이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게 이제 금 플랫폼의 입장이고 네. 뭐 대출 비교 서비스도 실제로 금융위의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우리가 나름대로 다 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하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금융 플랫폼의 입장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금융위 분들하고 다시 통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딱 그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예. 금융소비자법은 되게 엄격한 법이잖아요. 설명 의무라든가 뭐를 하고 그걸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네. 그거는 실제로 사람들은 금융 플랫폼을 보고 가입하는 거지. 카카오페이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이 이름도 잘 모르는데 하기야. 그 회사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법의 대상이 되는 건 너희가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너희가 라이센스를 직접 받아라. 그러네요. 네. 아니 무면허 운전하면서 삼촌이 운전면허증 있는데 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거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받아라. 문제는 사실은 약간 더 억울한 게 안 네.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보험 대리점 사업자의 경우는 자회사로 있었던 이유가 네. 전자금융 사업자잖아요. 카카오페이 같은 데는 페이 뭐 이렇게 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전자금융 사업자는 대리점 보험 대리점을 등록이 불가능하게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전자금융 사업자인데 보험 대리점 등록이 되어 보험 대리점은 판매사죠. 판매사 이런저런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보험 대리점 등록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 전자금융 사업자가 보험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법으로 안 돼 있어서 못한 거를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는 그럼 게.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야 중개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중개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걸 해야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아, 판매도 할 수 있고 중개도 할 수 있는 게 보험 대리점이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금융 사업자는 보험 대리점 라이센스를 못 받게 돼 있으면 네.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핀테크가 보험 못 파네? 그냥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네. 지난 몇 개월 전에 이게 자기들도 보기에 문제가 좀 있으니 네. 금융 전자금융 사업자도 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겠다고 밝히긴 했어요. 아. 근데 그게 아직 바뀌지가 않았고 금융소비자법 시행은 지금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법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럼 자기가 등록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일단 나온 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지금 하는 방 최대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를 바꾼다. 뭐 예를 들면 어느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무슨 보험 대리점에서 한 겁니다. 대문짝만하게 쓰고 페이지 안에다 페이지 안에다 대문짝만하게 쓰고 실제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색깔도 노란색 하지 말고 갑자기 뭐 시커먼색으로 바꾸고 추천하는 거 당장 없애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내일 금융감독원에서 간담회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서 뭐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네이버 파이낸셜 뭐 토스 다 와라 뱅크샐러드 이런 데서 다 와서 어제 오늘 난리가 나서 지금 그 회사들마다 다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당장 라이센스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사업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 네.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안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가서 이렇게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면 중개에 해당됩니까? 안 해당됩니까? 그런 걸 아마 질의할 예정이고 예. 내일 이제 감독 당국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해와라 바꿔놓으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이. 그래서 당국의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긴 하던데 그래서 바꾸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예. 지금 있는 식의 사업은 하나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핀테크 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좋았던 이유가 좀 편리하고 내가 그걸 언제 다 찾아보냐 예. 좀 이렇게 입력만 하면 제일 싼 거 알아서 좀 찾아주고 뭐 그것 때문에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편리하다 가입하기도 편리하고 하는 건데 그런 사실 본질적인
장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뭐 오늘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언론사들도 기사를 다 네이버 뉴스에서 보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 뉴스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 기사 그거 어디서 봤냐 그러면 네이버에서 봤지. 너 어디서 쓴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뉴스에서 네이버 뉴스에 나왔어. 너 네이버 뉴스에 나왔더라. 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이게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종속적인 상황이 됐는데 금융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우리도 결국 저렇게 종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예. 몇 달 전부터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라는 걸 엄청나게 금융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우리는 금융회사라서 금융당국 맨날 감독도 갖고 불려가고 이런저런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쟤네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안 받는데 금융상품을 다 파는 애들 아니냐. 아 누가 일렀구나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민원 제기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 논리에 사실은 약간은 수긍을 한 셈이고 넘어간 거다. 이 금융 플랫폼이 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니 너희도 금융회사가 돼야 된다. 자회사가 되려는 거는 택도 없다. 너희가 직접 본 회사가 금융회사가 돼야 된다는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네. 그 못 팔게 할까봐 네.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런 거 팔지 마 이런 거로 돈 벌면 안 돼 일까봐 오늘 주가도 많이 내린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색깔 좀 바꾸고 네. 이거 카카오페이 증권이 하는 거예요. 절대 카카오페이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밑줄 긋고 네. 그렇게 하면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내일 이제 당국에서 그 금융 플랫폼 회사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뜻은 어쨌든 너희가 받고 오면 검사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해줄게. 여지를 주겠다는 뜻이어서 오늘 언론에 나온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이 금융 상품 판매는 다 접어야 된다는 쪽으로 그건 아니고. 갈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조금 유화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장점이 많이 사라지긴 하겠으나 당장은 그렇게 될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금융상품 라이센스를 감독당국의 의지대로 따게 될 것으로 보여요. 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라이센스 받아야 된다? 네. 이거 한번 표로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제 나온 금융당국의 보도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문구거든요. 근데 네. 뭐라고 써 있냐면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금융사업 소비자 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되지만 현행 금융법상 진입 규제로 해서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서 정책 방향이나 조치 계획을 알릴 계획입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써 있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 없는 약간의 규제들이 있어요. 네. 증권 뭐 알선업 같은 것도 개인만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규제들이 있어서 지금 그 전자금융사업자들이나 핀테크 회사들이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예. 그 자기들이 풀어줄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네. 너희가 본체가 등록을 해. 그럼 본체가 등록하면 지금 하는 사업 다 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형식 요건 좀 맞추고 해라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 요건 나오면 그러면 우리 너희는 이제 금융회사니까 우리 나와바리 아니 우리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의 관할 영역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합법적으로 금융상품 팔고 대신 금융감독을 받아라. 근데 무슨 감독을 그럼 받게 되는 겁니까? 즉 제가 이제 처음에 느꼈던 건 네. 평소에도 이런 핀테크 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팔면서 네. 재판단의 시각에서 보면 나쁜 금융상품들을 많이 팔았어요. 네. 무슨 뭐 P2P 무슨 뭐 투자 상품 이런 거. 그것도 좀 문제가 됐죠. 예. 근데 왜 이런 걸 팔지 싶으면 나쁘니까 많이 남는 거예요 수수료를.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는 거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여러분이 뭐 라이온이 추천하는 운전자 보험에서 땅 주면 예. 아마 보험료 제일 비싼 거 갖다 놨을 거예요. 네. 보험료가 제일 저렴하고 혜택은 똑같은 친구들은 라이온한테 팔려면 줘야 될 수수료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거 문제다. 사람들은 라이언 믿고 노란색 믿고 초록색 믿고 살 텐데
좋지 않은 것 같다 놓는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상품이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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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있다는 걸 꼭 알려줘라. 네. 어. 네. 너네가 수수료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좀 네. 해줘라. 그게 예. 뭐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파니까 설명이나 이런 게 부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대면 판매도 마찬가지로 네. 부실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잘못 속여서 사거나 뭔가 부실하게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지의 인터페이스들을 좀 바꾸라는 당국의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니네가 많이 남는 걸 팔건 뭐 이상한 걸 팔건 상한 걸 팔건 네, 네. 그거는 알아서 하고 네. 알아서 거래를 네. 하고. 네. 하여튼 라이센스를 좀 바꾸해라. 아니요. 라이센스 받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지난번에 이제 DLF 펀드가 사태처럼 네. 뭘 팔았는데 문제가 됐어요. 어떤 금융상품은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국의 입장에서의 논리는 뭘 팔았는데 그게 뭐 P2P가 DLF 상품 같은 걸 팔았어요. 예. 문제가 됐어. 그러면 지금은 아 우리는 그냥 단순 정보 제공이고요. 이 판매 회사는 이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는 다 나와야 그냥 연결해 준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개업자로 등록하면 내가 중개업자 내가 판 거잖아요. 너는 이 판 거에 대한 무한 책임을 네가 갖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것도 솔직히는 있는 것 그럼 같아요. 그럼 중개업자로 등록을 하면 네. 나중에 판매한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는 책임도 책임은 칩니까? 내가 당연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뭐 잘못된 이상한 펀드, 뭐 유럽 펀드, 뭐 잘못 판 것들, 라인 네. 펀드 이런 것들을 네. 판매사들은 책임을 지게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중개라면서 중개도 같아요? 판매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 판매 중에 일부니까. 네. 그러니까 아. 금속법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금속법에. 대상으로 해당된다고 보는 게 판매 사업자가 아니어도 중개 사업자도 사실상 판매에 관여한 사람이다. 로 하는 거니까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라이센스 없이 팔면 나중에 우리가 너희를 규제하거나 책임지라고 할 근거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부담이긴 굉장히 부담이죠. 그래서 뭐 감독 당국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워닝을 줬는데 이놈들이 빨리빨리 안 바꿨다. 아, 이거 어제 오는 일이 아니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왜 갑자기 이래? 이제 이런 그런 게 이제 감독 당국의 금융위는 그래서 되게 억울해하던데 아. 우리가 이게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 그게 금융위 입장이고 저희 하여튼 저도 어제 오늘 나온 걸 보고 아니 갑자기 2주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아, 그동안 말을 안 들었구나. 그동안 말을 안 들었다는 건 당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얘네들을 괴롭히려고 했으면 끝나고 나서 처벌만 하면 됐다. 그래도 2주 남겨놓고 미리 얘기한 건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2주가 너무 짧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 입장도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들었는지 좀 질문도 좀 하고. 조금 바꾸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 조금 지적이 있어서 그 전에는 사실은 무슨 증권 이런 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글씨도 키우고 네. 알겠어요. 당국에서도 오늘 보도자료 어떤 게 있었냐면 보도자료 중에 단순히 글자를 키우거나 하는 정도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라는 문구가 아예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별점자를. 그러니까 실제로 추천 같은 거 하면 안 돼. 진짜로. 당장은 추천 안 해야 되고. 추천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네. 선택을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팔려면 파는 것 정말 다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랜덤하게 순위도 돌리고. 네. 아니 중개업자가 돼도. 네. 중개업자가 돼도. 중개업자가 되면 할 수 있죠. 아. 중개업자가 되면 할 수 있죠. 중개업자가 되기 전에. 알겠어요. 당분간은 그 페이지 접거나. 네. 아니면 운전자 보험이면 이 세상 모든 운전자 보험을 다 올려놓고 돌리든가. 네. 아니면 절로 보내든가. 절로 그렇게 해서 결국 아예. 장사 못 하겠네 당분간은. 당분간은 장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라이센스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제가 오늘 통화한 어떤 그 핀테크 사장님은. 네. 그 자회사로 보험 판매 대리점이 있거든요. 자기는 흡수합병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대리점을 흡수합병하면 대리점과 그 자회사로 흡수합병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우리 집도 라이센스 딴 걸로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아, 또 법적으로는 꼭 그건 아니죠. 라이센스 딴 회사를 흡수합병했다고 같은 회사가 라이센스를
자동으로 갖출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지. 운전면허증 있는 분을 입양했다고. 아 그렇죠. 아니긴 하나 어쨌든 우리는 별도의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가 뭐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알겠습니다.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니까 이게 등록제라서 네. 허가가 아니라 네. 뭐 대강의 요건만 맞추면 네. 심지어는 자회사가 맞춘 요건 모회사가 못 갖출 이유는 없으니 네. 시간 문제이긴 하네요. 아마 그래서 내일 당부 회의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당장 바꿀 거고 예. 약간의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을 할 거는 같은데 제가 오늘 통화해본 당국의 입장은 유예기간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한 2년 전만 해도 네. 핀테크 내지는 뭐 카카오 이런 데서 하는 건 네. 야, 쟤 건들지 마. 다 해줘. 어이구, 그래. 카카오 왔어?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다 해줬어요. 정말. 재밌었던 게 이번에 중개 행위로 문제가 된 것 중에 카카오페이의 그 R 모으기 있어요. R을 이렇게 예, 내, 예. 얘가 많이 그 카카오페이를 쓰면 포인트로 R이라는 걸 주고 예. 그게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것도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문제 사례로 아예 사례로 적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 금융위원장 혁신 금융위원장상 받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권장하던 그 일을 네. 지금 뭔가 책임자 바뀐 거야 이 안에서 금융위원장이 바뀌어서 그런 위원장이 바뀌었든 혹은 뭐 담당 과장님이 바뀌셨든 네. 아무튼 그 바뀐 거예요. 뭐, 아니면 기조가 바뀌었든 네. 보자보자하니 얘들 안 되겠네라고 본인이 생각을 바꿨든 그러니까 지금 기조가 갑자기 이게 페이라는 플랫폼 회사가 너무 커졌다. 네. 그래서 정치권의 분위기도 좀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막 가서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무슨 우리는 카카오 얘기를 하면 또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했네. 그러네요. 카카오 미안합니다. 카카오 카카오 톡은 잘 쓰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중개업 라이센스 갖고 하느냐 말고 하느냐도 문제 그 하는데 네. 그 모르겠어요. 이거 판매하는 방식이나 네. 추천하는 거나 그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면. 그 뭐 비싼 보험 비싼 펀드 이런 거 그냥 갖다 팔고 네. 위험한 거 그냥 갖다 팔고. 네. 우리는 알려 들었어요. 그러고 말고. 그건 좀 바꾸면 좋겠다. 조금, 예. 카카오 바꿔야지, 네이버가 바꿔야지, 누가 바꿉니까? 조금 뭐 약간의 진통 후에 잘 해결되기를 예. 기대해 봅니다.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대. 없으세요. 라이센스 따고 가자. 이 뉴스 브리핑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요? 그 각종 언론사들이 막 네. 알아서 막 뉴스 내놓고 뭐 네. 기사라고 하는데 네. 보면. 네. 뭐 부실해요 정말. 아니 그 기사를 좀 열심히 잘 써주시면 제가 좀 편리할 것 같은데. 다 다시 취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당백 인터뷰는 오늘은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몰랐던 해외 뉴스들 재미있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